이재열 원장이 오늘 사퇴했습니다. 2기 위원 임기에 맞춰 사퇴하겠다는 김순원 자치분권위원장도 임식을 했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전임 정권 인사라도 권력자가 아닌 국민을 위해 능력과 소신으로 일해왔다면 중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구조 성장과 같은 민생 파탄 정책 등 이미 국민들께서 심판한 지난 정권 정책의 주역들이 계속 공공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정부의 실패는 물론 민생을 다시금 파탄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실패했으면